안녕하세요. 럭셔리나우스 이달의 추천매물 코너 진행을 맡은 이강민입니다. 저희 럭셔리나우스는 매월 이달의 추천매물 코너를 통해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의 고급 빌라, 아파트,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단독주택 등 아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달에도 정말 정확하고 풍성한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럭셔리나우스 TV 시청하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럭셔리나우스에서 준비한 이달의 추천매물 50억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준공 이후부터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며 성수동의 대표적인 주상복합 아파트인 갤러리아콜의 100평형 세대가 52억에 나왔는데요. 갤러리아콜에는 단지 내 생활 편의 시설은 물론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대는 100평형의 세대로 거실 전면이 창으로 되어 있어 채광률이 뛰어나며 갤러리아콜에서 가장 넓은 평수인 만큼 활용 공간이 많아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아파트 실거래가 1위를 기록한 한남동 UN빌리지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한남더힐입니다. 24시간 보안 시스템이 작동되어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며 태양광, 지열 등 천연에너지를 사용하여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는 개인 테라스 공간이 있는 전망 좋은 91평형 세대로 매매가 6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50억대 이상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남의 랜드마크 청담동 마크힐즈입니다. 청담동 마크힐즈는 친환경 고급 자재를 사용한 인테리어와 전 세대 포켓 정원이 있는 청담동의 대표적인 고급 빌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는 포켓 정원과 별도로 40평의 넓은 개인 정원을 사용할 수 있는 세대로 매매 가격이 53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40억대 매물 중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논현동 나폴리움입니다. 나폴리움은 전 세대가 남향구조로 되어 있어 채광률이 뛰어나며 단지 정면과 후면에는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주변에는 휘문고, 영동고, 경기고 등 명문 학군이 모여있어 특히나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은 논현동 나폴리움 48평형 세대가 매매가 42억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청담동 대표 고급 빌라죠. 이 마크힐즈 중층 세대가 42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동 남양주택단지인데요. 삼성동 남양주택단지는 학군은 물론 문화시설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최근에는 정재계 인사와 유명 연예인들의 이주로 더욱더 이슈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는 남양주택 중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며 14평의 도로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 더욱더 특별한 세대로 매매가 4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30억대 매물로 먼저 소개해드릴 매물은 갤러리아콜의 70평형과 80평형인데요. 거실 전면이 창으로 되어 있어 채광률이 뛰어나며 푸른 잔디와 풍성한 나무로 조성되어 있는 서울숲 전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 세대입니다. 현재 70평형은 매매가 33억, 80평형은 3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동의 대표적인 타운하우스로 자리 잡고 있는 동산빌라입니다. 서초동 동산빌라는 서울 강남 한복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단지 조경이 잘 꾸며져 있으며 전세대 남향 설계와 막풍 구조로 되어 있어 쾌적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단지 입구부터 보안이 우수해 외부 차량과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생활이 가능하며 주변 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 환경이 발달되어 있어 입주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서초동 동산빌라는 30억원부터 35억대까지 다양한 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담동 고급빌라 중에 마크힐즈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빌폴라리스입니다. 빌폴라리스는 영남대교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한강 전망과 도시 전망을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으며 1층에는 입주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정원이 있는 청담동의 대표적인 고급빌라입니다. 내부 층고가 높아 개방감이 뛰어나며 화이트 색상의 심플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와 승당 1세대만 거주하고 있어 프라이빗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폴라리스는 115평형 단일평형으로 매매금액 38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억 추천 매물로는 우선 방배동 어퍼하우스부터 살펴보실까요? 방배동 어퍼하우스는 전세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내부로 유입되는 채광률이 뛰어나고 올 화이트로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는 곳입니다.
자신에는 입주민을 위한 골프 연습장과 피트니스 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방배동 어퍼하우스 125평형은 우물형 천장으로 개방감이 뛰어나며 거실 전면에 창문이 크게 배치되어 있어 쾌적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세대로 매매 금액 23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야외 옥상 정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단독 정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 세대는 매매 금액 29억 원에 나와 있으며 이 월세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원조 모더니즘 하우스로 최상의 내부 컨디션을 자랑하는 방배동 리가든입니다. 화이트 색상으로 올 리모델링 되어 있는 복층형 펜트하우스 세대는 옥상 루프가든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세대와 다른 차별성을 두고 있는데요. 복층형 펜트하우스 세대는 매매 금액 27억 원에 나와 있으며 방배동 리가든에서 유일한 단층형 매물은 매매 금액 22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초동 남부터미널역과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동 단독주택입니다. 내외관 모두 최상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는 서초동 단독주택은 서초동 일대에서 보기 드문 단독주택으로 지하 공간까지 트리플 복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가족이 함께 생활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서초동 단독주택은 매매금액 2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한남동 상월대입니다. 상월대는 후면에 남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에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어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최고의 명당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월대는 건축계의 표상이죠. 승효상님의 사람의 삶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담은 집으로 더욱더 특별함이 묻어나는 곳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는 상월대 중에서도 유일하게 단독 정원 테라스를 소유할 수 있는 세대로 매매금액 26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20억대 마지막 추천 매물은 바로 반포동 썬데일입니다. 썬데일은 고급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광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서리풀 공원, 반포 한강공원, 설해마을 카페거리, 백화점 등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포 썬데일은 층별 독립 출입문으로 되어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강화한 반포동 고급 빌라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곳은 하복층 구조로 화이트톤의 심플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는 세대로 매매금액 28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10억대 추천 매물로는 성북동 외교관 사택단지가 나와 있는데요. 성북동 외교관 사택단지는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시공으로 친환경적인 인테리어가 완성되어 있으며 단지 내 입주민을 위한 파티장과 피트니스, 스쿼시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성북동 타운하우스입니다. 외교관 사택단지의 경우에는 2층 복층형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확장해 3층 구조의 트리플 복층형을 갖추고 있는 세대로 매매금액 18억, 전세가 12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매 추천 매물 외에도 유럽풍의 외관과 최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진 럭셔리한 내부 컨디션을 자랑하는 반포동 엘리제벨 단독 정원을 사용할 수 있는 120평형의 세대는 렌트 8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청담동 오피스텔 피앤폴루스는 호텔급 서비스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즐길 수가 있으며 내부에는 최신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개방감이 뛰어난 108평형 세대가 렌트 금액 1,2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럭셔리 나우스에서 준비한 이달의 추천 매물 잘 살펴보셨나요? 이번 시간에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항은 저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대표 전화로 문의주시면 전문 컨설턴트들의 안전하고 정확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